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색소폰 운지법 레샵, 그 다음에 파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번 시간에는 도샵, 라샵, 솔샵을 배웠어요. 근데 오늘은 이제 레샵, 파샵을 배울 거거든요. 근데 레샵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조금 뭐 헷갈리진 않는데, 우리 레는 어떻게 잡죠? 레? 레는 오른손 3개 다 닫고, 왼손 3개 다 닫고, 오른손 3개 다 닫고, 그쵸? 그럼 여기 새끼손가락이 남아있어요? 안 남아있어요? 그래서 얘 맨 밑에 거 누르면 도잖아요, 그쵸? 이해되시죠? 여기 밑에 도, 그쵸? 도까지 다 배우셨죠? 그 도 위에 바로 하나 있어요, 요거. 네, 요놈이 레샵이에요. 아시겠죠? 레를 누르고 얘를 같이 눌러주면 레샵이 됩니다. 도 위에 있는 놈을 눌러주시면 레샵이 돼요. 아시겠죠? 자, 레. 새끼손가락을 얘 눌러주면 레샵. 뭔지 렌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스케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레샵 배우셨죠? 그 다음에 파샵. 파샵 있는데 파샵도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자,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아니라 요거죠 이거.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쓰는지 빨리 넘어갈게요. 왜냐면 또 한번 이거 강의할 거거든요. 자, 파샵. 먼저 파샵 운지 알려드릴게요. 우리 파는 뭐죠? 파? 자, 솔 위에 세 개 다 누르고 하나 누르고 파죠. 파. 파샵은 뭐냐면 요거 파 바로 밑에 있는 요 놈만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파샵이에요. 파샵. 얘만 눌러주는 거예요. 위에 세 개 다 덮으시고 위에 세 개 다 누르고 눌러주시는 거죠. 얘가 파샵이에요. 또 하나가 있어요. 또 하나는 뭐냐면 팔을 잡고, 자,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옆에 사이드에 여기 위에 놈이 있고 두 개 놈이 있어요. 그쵸? 그쵸? 얘는 위에 놈은, 자, 위에 놈은 위에 사목타브 파샵키예요. 여기 위에 사목타브 높은 거 파샵키. 사목타브 파샵키. 얘는 사목타브 파샵키고, 얘 말고 요 놈. 얘 밑에 있는 놈. 약간 솔샵키랑 비슷하게 생겼죠, 저기. 똑같이 생겼는 거,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. 예. 요 놈은 파샵키인데, 이렇게 누릅니다, 이렇게. 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.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, 이렇게. 이렇게 눌러요. 자, 그러면 이 파샵은 뭐고, 왜 파샵은 이걸 언제 누르고 이걸 언제 누르냐. 자, 빨리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구독하게 하셔야 돼요. 그, 요놈, 파샵. 요 놈은 언제 누르냐면 앞에 음, 우리 연주할 때 앞에 음과 뒤에 음이 온음일 때, 어디 하나가 온음일 때.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, 파샵, 솔 이렇게 돼 있어요, 그쵸? 음이 미, 파샵, 솔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얘를 눌러야 돼. 왜 그러냐면, 자, 미, 파샵은 온음 관계거든요. 온음 반음이 두 개 있어요. 반음이 미랑 파, 파랑 파샵 이렇게 두 개가, 반음이 두 개가 있죠. 그래서 이만큼 앞에는 온음이고 뒤에 파샵 솔은 반음이잖아요, 그렇죠? 그렇게 되면 그럼 반음 하나 있으니까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아니라 온음이 다, 온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온음이 하나라도 있거나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다 이걸 눌러줍니다. 네, 이해가 되세요? 어려우세요? 반음이 다 반음이다. 파, 파샵, 솔, 얘 다 반음이잖아요. 파, 파샵, 반음. 파샵, 솔, 반음. 그쵸?
그럴 때는 얘를 써줘. 얘를 여기 옆에. 얘는 반음일 때 양쪽이 다. 그럼 한쪽은 온음인데 앞에는 반음이고 뒤에가 온음이어도 그럼 상관없어. 아니 무조건 양쪽 다 앞뒤가 다 반음일 때 이걸 써주고요. 얘는 한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도 있을 때 이걸 써줍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크게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이거 쓸데없이 이걸 왜 그걸 만들었냐고 했더니 테크닉 때문에. 테크닉 나는 엄청 빨라질 때. 그죠?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르죠?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써요. 이거를 좀 써주시고, 아, 얘가 이걸 써달라는 게 아니라, 이런 것도 있다. 라는 거. 그 다음에 이거 파샤. 아시겠죠? 아시겠나요? 파샤. 그 다음에 레샤. 레샤 뭐라고 했죠? 레 잡고, 여기 밑에, 도 위에 있는 놈. 요거. 레샤 키. 그 다음에 파샤 키. 요 놈. 그 다음에 여기 파샤.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고,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꼭, 궁금하신 질문사항 남겨두시면 답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